자, 저희가 지금 1분기 실적 시즌 관련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를 이제 우리 탁프로님, 솔프로님께 좀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분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령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시원시원하게 오늘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4월 첫 주가 시작이 됐고요. 네. 4월 어떻게 혹시 보고 계십니까? 아, 글쎄요. 생각보다 이제 증시 쪽의 지수는 잘 지지를 받고 있어요. 네, 120주선 지지받은 이후에 네? 수급이 굉장히 꼬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좀 테마성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전쟁의 어떤 불확실성은 좀 해소가 안 된 것 같아요. 여전히 좀 막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 연준이 일단 스몰 스텝으로 걸음마로 시작을 했습니다. 25BP 인상을 3월 17일 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5월달, 6월달 연속으로 0.5%씩을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나오다 보니까 네. 물가 인상, 하이퍼 인플레이션 너무 높다. 이런 부분들 잡으려면은 매파로 확실하게 돌아서야 된다라는 분위기들이 좀 공감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어떤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던 연준의 위원들도 이제는 꼭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꽤 많이 예상을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들은 이제 당연히 시장의 반응이 어느 정도 됐을 거고요. 네네. 근데 그거보다 더 매파적으로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무래도 좀 그럴 가능성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것도 네. 그러면 우리 시장이 다시 담아내는 시간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요 정도까지는 뭐 그냥 시장이 충분히 지금도 이미 반영한 겁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그 정도의 상황이 조금 온다고 하면은 네. 일단은 한 번 더 시장의 충격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네. 이 수급들이 빠지는 부분들 보면은 대형주가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일단 외국인들이 이머징 증시입니다. 우리나라요.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이머징 증시인데, 여기에서 돈을 빼서 나가려고 하면은 당연히 외국인 지분율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 실적 좋다고 1분기에 계속 얘기가 나오 다음에도 불구하고 안 삽니다. 네네. 계속 팔고 있어요. 지분율을 또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과 관계없이 일단은 환손실을 싫어하는 외국인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 그리고 앞으로 빅스텝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에서 계속적으로 주식을 매도해서 네. 달러로 바꿔서 나가고 싶다. 이런 의사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약간 또 걱정거리가 하나 있는 4월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우리 저 사차장님께서는 네. 비중을 조금 그 리스크에 대비해서 좀 축소를 해놓는 게 더 낫다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 더 이런 기회를 노리는 게 더 좋다고 보십니까? 네, 그거는 이제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이제 출연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라고 주문을 드렸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이제 테마성의 종목들 어떤 트레이딩이라든가 이런 쪽에 능통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구간이었어요. 원자력이라든가 뭐 AI, 로봇 이런 쪽들 계속 순환매로 움직이면서 네.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증시에 지수를 이끌어주고 올려나가야 될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시장을 따라가는 정도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네. 굉장히 지금 대응하기가 힘든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이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저는 조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유효하다. 네. 네. 그럼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막 들어온다는 느낌, 그 증거를 보기 전까지는 조금 몸 조심하자. 이게 더 맞습니까? 네, 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하나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코스피하고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얼마나 샀나를 좀 집계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오늘까지 봤을 때 개인이 코스피에서 11조 3,600억을 매수했습니다. 1월 2일부터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이 물량들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만큼 외국인이 5조 7,800억 매도했고요. 네. 기관도 거의 6조 가까이 매도했어요. 그 물량들을 개인들이 다 받고 있다는 거죠. 네, 네, 주로 네. 대형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대형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같은 장세에서 테마주들이 널뛰게 하는 모습 보면은 더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 상대적으로 더 소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차라리 마음을 비우고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수하고 조금 시장이 안정이 됐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개인으로서는 좀 더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네. 코스닥이라고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개인이 올해 들어서 2조 8,500억 매수를 했어요. 네. 그런데 외국인들은 1조 8,200억 매도했고요. 기관도 6,200억을 매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테마성 종목들의 움직임은 있었으나 어떤 체감상으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좋다라고 느낄 수는 없었던 수급 장세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거는 네. 전주보다 뭐 5% 더 많이, 10% 더 많이 뭐 어느 정도를 이제 우리가 아, 외국인들 들어온구나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 글쎄요. 이게 좀 단발성 매수는 사실상 네.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잠깐 제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구간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작년 11월에 거의 외국인 지분율, 이게 외국인 지분율 차트인데요. 쭉 계속 줄입니다. 10만 전자 갔을 때부터 계속 줄여요. 이런 구간에서 삼성전자 사라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53%, 54%를 가지고 휘두르는데 네. 그 주체가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개인들한테 자꾸 사라라고 하는 거는 좀 이제 좀 판단의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11월 달에 다시 저점을 찍고 외국인 지분율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때 주가가 7만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8만원대로 들어가죠. 네, 근데 거기에서도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올해 들어와서 지분율을 한 52% 선에서 크게 늘리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2월 말에는 다시 지분율을 낮추는 파동이 나오면서 전저점을 이제 7만원대를 깨고 지금 6만 9천원, 8천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작년 10월과 바닥을 지금 잡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에 저는 굉장히 좀 기술적인 지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일단은 밑골이 달고 반등을 했습니다만 이게 진정한 의미의 반등은 아니에요. 삼성전자 최근 매매 동향 보시면은 오늘도 외국인들이 927억을 팔았습니다. 네. 기관 350억 팔았고요. 최근 들어서 개인들만 이런 식으로 계속 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아직 삼성전자가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좀 주봉상으로도 거의 다 기술적으로는 오기는 했는데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지분율이 더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월봉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마지막 남은 35월선 6만 5천 원이 깨질 수도 있는 자리까지도 일단 수급상으로는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어느 때 이제 외국인들이 제대로 들어오는 거냐 이런 부분들은 하루 이틀 산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정말 하루에 천억 이상씩 그래도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은 사야지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조금 다시 지분율을 늘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외국인들 들어오는 거는 삼성전자가 제일 확실하게 보여주기는 하죠, 그 지표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지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네.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너무 바닥에서 잡으려고 네. 발끝에서 머리끝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확인을 먼저 하세요. 이걸 자꾸 휘두르는 쪽들이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고 들어가야지 내가 먼저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릎 정도 외국인들 사는 거 쭉 깔면서 무릎까지 올라왔다. 아까 네. 말씀드린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왔을 때 네. 나는 그보다는 조금 덜 먹더라도 일단 안정적인 베이스를 저변에 깔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무릎 정도에서 어깨 정도 그러니까 어깨 정도 도달했을 때 싶으면은 조금씩 이제 매도를 수급에 따라서 차익 실현을 조금씩 해주는 거죠. 그 네. 외국인들이 만약 그렇게 들어오는 것 같지 않다고 보일 때는 그냥 안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아. 대형주에 대해서는요. 아 그렇습니까? 지분율이 높은 종목들은 좀 네.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아니면 그 외국인들이 좀 들어온다 싶을 때 무조건 삼성전자를 들어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 차라리 그때도 또 다른 유망하게 네. 보시는 업종들 혹은 뭐 좀 아... 괜찮아 보이는 업종들은 어느 쪽이 좀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대형주에서 유망하다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전기전자를 어느 날 하루를 샀다가 다음날 네? 팔면서 또 다른 쪽 의약품을 순환매를 시키고요. 외국인들도 이제 자금이 굉장히 한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빼서 이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자금을 예전처럼 운용하면서 모든 업종들을 사면서 지수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작은 자금을 가지고 순환매를 할 수밖에 없고요. 투신이라던가 뭐 연기금, 사모펀드 이런 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금 여력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테마성인 어떤 테마적인 종목들이 나왔을 때 그쪽으로 우르르 들어가서 정말로 각도 70도로 올리면서 먹고 금방 빠져나오는 이런 정도의 매매가 지금 많이 성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어떤 전기전자를 꾸준하게 산다거나 화학을 꾸준하게 산다거나 운송장비를 꾸준하게 산다거나 이런 것들이 모습이 없어요. 아. 섹터별로 굉장히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는 그런 시장입니다. 오늘도 네.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230억을 매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기전자에서는 1300억을 넘게 매도했고요. 화학 쪽도 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의약품, 철강, 금속, 전기, 가스, 그리고 통신, 금융 이런 쪽은 샀는데 이게 내일은 또 뒤집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전기전자 사면서 또 끌어올리다가 네. 오늘 샀던 것들 싹 팔고 나가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사실 네. 뭘 정해서 들어가기는 뭐 매우 어렵네요. 그죠? 계속해서 예, 현재 시장은 바꾸면.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좋다 하면은 조금 좋다 하면은 피크아웃 얘기가 나와버리고 네.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아직도 불확실성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수면 위아래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네. 증시를 흔들고 있는데 그 파동 속에서 과연 수익률을 제대로 낼 수 있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오시기 전에 이 실적 시즌에 뭘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뭘 하면 좀 좋을까 이런 얘기를 좀 잠깐 나누다가 네. 어쨌든 이럴 땐 조금 더 부지런히 꼼꼼하게 리포트 같은 거 좀 챙겨보는 게 더 다른 때보다 더 실적 시즌에는 더 유리할 수 있다 네. 이제 이런 얘기 등등을 좀 나눴는데 그렇죠. 우리 사 차장님 보실 때도 역시 그런 점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그럼요. 네, 제가 전에 나왔을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다트 전자공시 들어가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사업 보고서를 펼쳐서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놓치지 말고 정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 회사가 하려는 사업과 내용들, 앞으로의 방향성, 시장의 크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타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읽고 이런 습관들을 들이다 보면은 계속적으로 내가 사놓은 기업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거 좋으니까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추적을 계속하게 돼요. 인터넷으로 네. 그런 관련된 사업들도 찾아보고 검색도 해보고 그리고 분기별 실적도 체크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로 세세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투자가 정말 뭐 공부하는 만큼 수익이 꼭 나는 건 아닙니다. 네. 그거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은 내가 예전에 누구한테 그냥 들어서 투자하고 그리고 좋아 보이니까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좀 무지했었구나라고 본인들이 이제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공부하면서 투자하는 그런 자세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네. 제가 볼 때는 사업 보고서를 일단은 정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사업 보고서 잘 보고 또 네.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 같은 것도 좀 챙겨보면서 아, 투자해라. 물론 네. 이제 저 살 빼려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요거가 이제 제일 뭐 정답이죠, 사실. 네. 적게 먹는 게 중요하죠. 핵심이죠. 소식이죠, 네. 소식.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쉽지가 않다 보니까 어떻게든 뭐 이렇게 약도 좀 먹어보고 싶고 뭐 이런 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잘 모르고 확신이 없으면 그냥 쉬는 것도 전략 중 하나니까 맞아요. 지금 그 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은 저는 좀 동의합니다. 아. 굳이 내가 자신 없는데 테마주들 따라다니면서 괜히 손실이 좀 누적되면 이게 가랑비에 좀 오쩍거든요. 네. 계좌라는 게. 그래서 금리로 손실도 누적이 되잖아요. 예, 예. 그런 네. 부분에서 좀 지금은 뭐 좀 연초는 좀 그런 장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 전에 나왔을 때 이제 네. 말씀드린 게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이나 외국인하고 다른 점을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야구에서도 볼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렇게 공이 오는 거를 내가 배트를 편하게 휘둘러야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네. 화면 밖으로는 벗어나지 편하게, 마시고. 그냥 편하게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오는 공을 네. 기다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네. 수익을 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편안한 종목, 편안한 공들이 들어왔을 때 네. 투자를 하고 그 외에 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흘려보내면서 쉬자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이제 쉬자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추가로 플러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쉬지 마시고 네. 시황 그냥 이렇게 시세의 움직임 보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가 어려우면 증권사 셀사이드의 네.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 이렇게 차분히 읽으면서 왜냐하면 포지션이 가볍거나 주식이 없으면
굉장히 바이어스가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네. 그 시간에 그냥 쉬라는 게 그냥 네. 맨날 놀러 다니고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냥 맨날 시세의 움직임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차분하게 스타디 하시고 그죠? 네. 다음 기회 네. 장이 좋아졌을 때 그때 바로 따라갈 수 있는 내가 딱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장이 변화가 있으면 셋업 해놓으면 바로 따라갈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어떤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네. 싶고요. 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살리면서 조금씩 쉬시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네. 네. 이미 물린 네. 종목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물린 종목도 조금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왜 웃으십니까? 이미 물린 종목까지 네. 아니죠? 아, 아니에요. 오해할 뻔했습니다. 네. 포트가 아, 굉장히 많으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공이 네. 마구였나봐요 다. 아, 네. 너클볼 정확하게 나한테 들어오다가 한번도 안 들어빠지더라고요. 150km의 네. 너클볼 그런 공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네. 네. 잘 거르는 눈을 좀 기르실 필요가 있어요. 선관한테 말을 거는 볼이 선관 있으면 풀어줘 풀어. 네. 선관 풀어들도 맨날 당하는 건데. 아 맞아요. 네네.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 굉장히 네. 어려운 시장입니다. 네. 아, 그럼에도 하나 또 살짝 엿듣고 싶은 거는 지금 혹시 개인이랑 기관들은 네. 현장에서 직접 매매 많이 하실 테니까요. 네. 어떤 거 주로 많이 사고 이게 흐름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들도 흐름이 전혀 없이 그냥 막 이거 샀다가 저거 샀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아, 약간 좀 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환매가 조금 심하게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보니까 아, 외국인 말고 기관 개인도? 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오늘 크래프톤 이런 쪽들 정말로 안 좋다고 했다가 이제 수급 들어오면서 또 밀어올리는 종목들 그리고 일동제약도 또 외국인들이 오늘 175억을 샀어요. 네. 네, 정말 코로나 치료제 저는 솔직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변이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게 또 바뀌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서 또 임상을 해야 되고 사실상 이 엔더믹으로 갔을 때 치료제가 있다고 하면은 풍토병에서 어떤 독감 이런 쪽들도 치료제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냥 백신 맞고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치료제 얘기를 하는 것들 그리고 시기가 다 지나갔는데 임상 끝나고 치료제 내놔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지금 또 이제 벌써 스텔스 오미크론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도 의문이고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변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쪽들은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간다고 해도 그냥 내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속 편할 것 같고요. 뭐 하이닉스 이런 쪽들도 외국인들 들어오고 현대차도 들어오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좀 두서가 없어요. 오히려 기관들이 현대차 오늘 110억 정도 매도를 하는 모습 나왔고요. 삼성전자에서는 양매도가 또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10월달하고 이제 저점 잡으면서 기술적인 밑꼬리에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아까 이제 주봉상하고 일봉상으로 수급이 깨지면서 내려간다고 하면은 한 6만 4천 원대도 올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좀 기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쪽들도 연기금 위주로 해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고 뭐 항공 쪽에서는 약간 이제 그 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전반적인 항공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기저 효과가 있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선반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여객 수요 그리고 국가 간의 이동이 자유로워졌을 때 정말로 폭발적인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실적이 반짝 좋아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보복 소비가 끝난 이후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감소가 됩니다. 임금 인상률이 어떤 물가 인상률보다 낮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정말로 쌓이고 쌓였던 부분을 보복 소비로 한번 풀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정말로 이자 감당해야 되고 엄청난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적인 나의 구매력은 감소가 됐는데 여기에서 소비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네. 최상위 계층들은 그런 거 관계없이 계속적인 소비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산층 이하의 소비 계층들은 네. 연속적인 소비를 이런 쪽에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급적으로 밀어올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해합니다. 지금 실적이 바로 안 나오는데도 시총들이 굉장히 높아요. 리오프닝 네. 관련주가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그 소재주, 배터리 소재주 50배 이런 것보다도 훨씬 높게 받고 있거든요. 선반영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런 것들은 수급적으로 선반영해서 올라갔을 때 잘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조금 예외가 되겠죠. 아무래도 화물 쪽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베이스를 잘 깔고 왔어요. 실적이 기반이 됐었는데 거기다가 여객 수요가 위에 엎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대한항공 같은 종목들은 좀 봐도 되겠지만 그 이외의 종목들 화물로 베이스를 깔고 가지 못한 종목들은 기저효과가 나온 이후에는 더 이상의 어떤 큰 폭의 실적 성장 네. 지속성이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아 참 고민이 많아지는 또 4월. 아 네. 원래 4월에 뭐 이렇게 수익률 좋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어가지고 원래 4월이 좋다면서요 투자하면. 그런 얘기 4월이 좋다고요?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그게 이제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월간으로 문자가 온 거 아닌가 또? 누구는 4월에 투자하세요 이런 문자 받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4월에 수익률이 좋아지려면 네. 그 어닝 시즌에 준비를 많이 하신 잘하신 분들이 포트폴리오가 좋은 분들이 네. 좋은 거고 아, 평균적으로 4월이 좋다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 투자자마다 다릅니다. 그걸 어떻게 월간으로 무조건 그러면 4월 달에 모든 투자자가 주식을 다 사게 그럼 3월 달에 아, 급등했어야죠. 미리 3월 달에 급등을 했어야 됩니다. 4월이 좋아지려면. 일부 일반화의 오류인 네.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 그냥 어떤 룰 베이스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4월이 좋았고 네. 모든 투자자가 4월이 좋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는 아마 체감상 1월부터 12월까지 전부 다 안 좋을 거예요. 네. 1월도 안 좋고 7월도 안 좋고 12월도 안 좋고 자꾸 뼈 때리고 그러세요. 네. 아, 네. 그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일단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네. 더욱더 공부에 매진을 하시고 네.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뭐 전체적인 그림 이제 저희가 그렇게 접근을 하고요. 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섹터 뭐 좀 없어요 좀?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네. 일단은 4차 산업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좋게 보고 있어요. 4차 산업? 네. 4차 산업 계속 강조하는 종목들. 4차 산업은 뭐죠? 어떤 뭐 로봇이라던가 인공지능 AI 그리고 빅데이터 이런 쪽들. 자율주행. 그리고 5G도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미국 쪽이라던가 유럽, 네. 인도 이런 쪽 얘기 나오면서 올라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쪽을 좋게 보시는 이유는 뭐예요? 5G 쪽이요? 아니 뭐 4차 산업 전반적으로. 4차 산업 쪽이요? 이쪽이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는 시기로 들어왔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금리 인상을 이겨낼 만큼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일 수 있는 종목에는 저는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미 시작이 돼서 생각보다도 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 로봇 같은 쪽에서는 이제 감속기 하는 쪽들이 있어요. SPG. 그 종목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와서 이런 종목 얘기하냐 이거 아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보세요. 이거 계속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어요. 뭐가요? SPG. 네, 감속기. 모터 이런 쪽 하는 회사인데요.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게 로봇이라고 해서 막 지금 이족보행 로봇 영화에서 나와서 막 싸우고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네. 정말로 그 로봇을 구성하는 부품이라던가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제가 생각나는데 에브리봇이라는 업체 말씀드렸어요. 에브리봇이 이제 로봇 청소기. 삼성이랑 같이 해가지고 만드는 회사인데 네. 굉장히 실적이 좋아요. 그게 자율주행을 합니다. 예전에는 로봇 청소기 켜놓잖아요. 저기 구석에 가서 삑삑삑 거리면서 못 돌아와요. 어디 박혀가지고. 근데 지금은 자율주행 모드가 탑재가 됐어요. 근데 바퀴가 없어요. 그럼 뭘로 그러나요? 걸레 두 개를 돌리면서 자율주행을 합니다. 바퀴가 네. 없어요? 네. 그게 기술력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네. 사용을 하는데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하나하나가 전부 개별의 섹터가 아닙니다. 로봇과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 그리고 LG 우리 두 개의 대기업 축들이 로봇에 또 엄청 심혈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LG가 먼저 뉴스들을 많이 내보냈는데 최근 들어서 각광을 받는 거는 삼성 쪽이에요. 뉴스 굉장히 많이 내보내면서 우리 신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로봇주들이 폭등을 해버린 거거든요. 두 개의 기업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일단은 지금 가전제품에서 빅2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또 4차 산업의 한 축인 사물 인터넷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로봇과 사물 인터넷을 연결을 시켜서 연동이 되면은 각자 자사의 제품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해서 네. 로봇들이 그런 가전 제품들을 사물 인터넷으로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 로봇 주 말씀하실 때 네. 이제 금리 인상기에도 네. 금리 인상을 극복할 정도의 성장을 보여주는 네. 업종이나 종목들은 맞아요. 괜찮을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냥 그 들으시는 분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게. 네. 어느 정도 성장률이면은 저희가 금리 인상을 극복할 네. 만한 수준이라고 이해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성장률 말씀드릴 때 항상 같이 말씀드리는 게 2차 전지 쪽이에요. 네. 네, 연평균으로 했을 때 한 13에서 15% 정도가 10년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다는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고성장을 오랜 기간 동안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어떤 다섯 개 이제 분야의 최고 기업들이 있죠. 뭐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동박 이런 쪽들이 있는데 그쪽의 상위 업체들 분명히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어떤 뭐 LFP 기반의 배터리들이 잠깐 침투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건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기차의 글로벌 보급률이 채 9%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보조금 철폐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전기차 자체가 굉장히 좀 비싼 가격들이에요. 네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엔트리급 모델이 일단은 소비자들이 접근하기에 가격의 저항대가 작아요. 그렇다 보니까 LFP 배터리를 탑재를 해서 조금 주행거리가 짧고 이렇더라도 그쪽을 엔트리 모델로 전기차 시장을 넓히는 확대를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차량도 이제는 하이니켈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쪽에서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굉장한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네. LFP 기술은 사실상 1980년대에 완성된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그런 쪽들도 전부 다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 정도의 성장률, 그래도 연평균 한 5년 이상을 봤을 때 10에서 15% 이상을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는 지금의 금리 인상, 뭐 빅스텝을 밟는다고 해도 네.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보통 많은 분들이 뭐 은행 보험 뭐 이런 네. 쪽도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그쪽도 이제 일반적인 투자로 봤을 때는 맞죠. 네. 네. 아무래도 순이자 마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증가가 되고요. 정권이 바뀌면서 주택 공급을 이제 250만 호 민간 중심으로 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다 더불어서 뭐를 풀어준다고 그랬죠. 대출. 대출 규제를 풀어주면은 이 대출 이자가 그만큼 더 많이 나오면서 은행들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 기간 은행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이제 거기에서 투자 성향에 따라서 약간 다를 것 같아요. 조금 난 안정적이고 배당도 받고 이런 쪽을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은행 쪽에 대한 투자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나는 그쪽보다는 조금 더 탄력 있는 수익률의 투자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4차 산업이라든가 2차 전지 이런 쪽들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최근에 나오는 뷰들을 보면 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시장에서 너무 고 멀티플을 받는 네. 고 PER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주가 상승이 좀 더딜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네.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글쎄요. 일단은 고 PER의 개념이 글쎄요. 시장에서 준다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수급을 만들어내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결국에는 또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2차 전지 관련돼서 소재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하락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주가 흐름들 보면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좀 있었어요. 네? 하지만 이슈가 없었던 양극재 쪽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LNF 같은 업체들은 굉장히 견조합니다. 수급도 그렇고요. 그만큼 이쪽에서 성장을 장기간 동안 크게 보이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네. 밸류가 당장 높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성장률이 나오면서 밸류를 또 자연적으로 낮춰주고 그리고 캐파를 증설해 나가면서 숫자가 그만큼 늘어난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고밸류는 차근차근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밸류 자체를 너무 네. 의식하기보다는 네, 맞아요. 어쨌든 이 업종이 중장기 네. 성장 유지할 수 있느냐 맞습니다. 더 중요하게 보신다. 산업의 거죠. 트렌드와 크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얼마만큼 뻗어 나갈 수 있고 네? 어느 정도 개화에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이 어디까지 뻗어 나갈 수 있는지 네?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로봇 같은 경우는 보니까 네. 좀 글로 해외에서 좀 의미 있게 네. 기술력 갖고 있거나 네. 점유율 높은 기업들은 대부분 해외 기업들이 맞아요.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렇죠. 국내 업체들의 산업 경쟁력은 차장님 네. 보실 때 어느 정도 레벨이라고 보여지세요? 사실상 어떤 해외의 정말 저명한 기업들과 비교를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감속기도 거의 대부분 아직은 수입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SPG 이런 부분들이 정밀 제어용 뭐 기어드 모터라든가 감속기 이런 쪽으로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일본 독점 시장이에요 사실상. 그런데 삼성 쪽에서 이제 반도체 장비 수주를 하면서 미국의 최대 공작 기계 회사인 HAAS 오토메이션 제품이 적용될 SR 공급기를 이제 그쪽으로 또 공급을 한 이력들이 있고요. 이런 이력들이 있다 보면은 이게 이제 세계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점차 기업이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들은 저는 좀 괜찮게 일단 로봇이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보지 마시고요. 네. 정말 이제 테마성으로 막 빵빵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도 있겠지만 조금은 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종목들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투자할 기업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또 에브리봇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로봇 청소기를 지금은 주력으로 하고 있지만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율주행이라던가 어떤 로봇,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탑재가 되면서 이게 단순히 어떤 로봇 청소기에 그치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삼성과 협업을 하면서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로봇 관련주 하면은 보통 실적들이 안 나오는 게 문제거든요. 네. 이런 쪽들. 근데 이제 에브리봇 실적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재무제표 네, 잠깐 보시게 되면요 연간으로 봤을 때 예, 영업이익이 2017년부터 적자난 적이 없어요. 매출액도 211억에서 130억, 160억 하다가 2020년도에 획기적으로 이제 500억이 나오죠. 그리고 511억, 583억인데 영업이익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안정적으로 100억대로 접어들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들을 찾아서 이제 로봇 관련주로 묶어서 안정적으로 좀 크게 멀리 봤을 때는 이런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네. 5배, 10배, 10배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네, 네, 부채 비율도 뭐 30%대, 유보율이 1800이고요. 네. 계속적으로 삼성과 협업을 하면서 단순히 로봇 청소기에 그치지 않고 로봇의 지평을 삼성과 함께 열어갈 기업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뭐 마찬가지입니다. LG 쪽으로도 로보티즈나 이런 기업들, 지분 투자가 이미 들어갔죠. 그런 기업들은 대기업과 함께하면서 로봇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당장 실적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미 많이 퍼져 있고 많이 팔려 있는 삼성과 LG의 가전들의 네. 사물 인터넷을 연동해서 갈 수 있는 기술력들을 계속적으로 네. 갖춰 나갈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4차 산업 쪽을 어쨌든 네. 중장기적으로 이제 좋게 보고 계시는 우리 교보증권의 사 영관 차장님과 함께 오늘 저녁 시간 좀 함께 해봤고요. 아마 우리 사 차장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시청자분들 대체로 다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만큼 뭐 워낙 이제 쉽게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니까 뭐 오해는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몇몇 기업의 이름들이 좀 나왔습니다만 이건 네. 뭐 결코 뭐 여러분께 뭐 추천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네. 이런 스타일의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맞습니다. 것 네. 네, 그런 논리를 아마 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신 거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저녁 시간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